그날이 9월 1일인데, 원래 네. 대부분을 방문할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까? 계획은 없었고요. 그 전날에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열람 복사 신청하신 거, 복사해 가시라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신청한 부분은 이제 그 검증 조서에 별지에 있었던 감정 대상물, 120여 장 투표지. 제가 그것만 콕 찍어서 열람 복사 신청을 했거든요. 그거는 채택이 됐는데, 그, 다른 부분. 뭐, 다른 분이 하신 거는 전부 다 기각. 뭐, 예를 들어서, 그, 검증 기일 당시에 촬영한 사진, 그 다음에 캠코더로 촬영한 영상, 그 다음에 그, 녹음 파일 모두 줄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기각당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래 뭐 이제 채택된 것만이라도 이제 복사를 하자 해서 바로 다음 날에 제가 갔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속에 배춧잎 투표지가 들어 있었습니까? 이동환 변호사가 신청한 것 중에. 제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것이거든요. 모두 몇 건이라고요? 잠시만요. 예. 그게 주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배춧잎 투표지 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투표 관리관 인형이 뭉개져서 나왔던 그 소위 일장기 투표지 예. 뭐 그런 것들 다 신청했고 붙어 있던 거. 종이가 붙어 있던 거. 붙어 있던 투표지 그리고 옆면이 뭐 잘려나간 투표지, 좌우 예백이 다른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색깔이, 기표 도장이 좀 시원찮게 찍힌 거. 도장이 이상한 거, 이상한 그다음에 거. 색깔이 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나온 거, 나온 거.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8월 30일 날 영등포을에 재검표가 이루어질 때, 제 기억으로는 9시 무렵이거든요. 9시 무렵에 현성삼 변호사가 급히 이 양반들이 인천 연수원에서 촬영했던 모든 종류의 사진을 삭제했고, 배춧잎 투표지에 대해서 등사 신청을 기각했다. 이런 내용이 BJ톨에 그렇게 실려가지고, 저도 놀래가지고, 그냥. 그런데, 그러면은, 8월 30일하고 9월 1일 사이에 그냥 뭐 시차가 얼마 없는데, 그 사이 급격하게 바뀐 겁니까? 아니면 그게 뭐 소문이었습니까? 그, 이제, 저희가 전부 다 신청은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신청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빨리 언제 결정이 나나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그날 아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진, 영상, 녹음 파일, 법원에서 삭제해서 줄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연락이 온 거예요. 누가 받았습니까? 현성삼 변호사. 누가 받았습니까, 그럼? 그걸 어떤 변호사님이 받았는데, 누군지는 저도 아, 기억이 그걸 안 나는데, 받았는데. 순차적으로 아마 전화가 온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전화가 왔는데, 저희도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신청해 놨던 그 별지 목록에 감정 증거, 감정 대상물, 그거는 열람 복사하시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왜그 해필 또 연락을 취하는 날이 8월 30일 날 한참 그 영등포을에 이렇게 그가 왜 겹쳤을까요? 그게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뭐그 양반들이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뭐 특별한 건 이유는 모르겠고요. 예. 최대한 빨리 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늦게 준 거는 하여튼 유감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몇시 정도 가셨습니까? 대부분에. 그래서 전날에 전화를 받고 일정을 바로 제가 박재현 변호사님하고 연락을 했어요. 시간 되시냐고. 그래서, 같이 가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2시에 대법원에서 이제 열람
복사를 하기로 이렇게 열람복사실과 얘기를 나누고 나서 간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열람복사는 이제 우리가 절차를 잘 모르지만 담당자가 나와서 그런 것을 이제 직접 보는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 이런 촬영 같은 거할 때는 기다려줍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사실 그 감정 대상물인데 어떤 식으로 보관되어 있을까조차 저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셨구나. 그래서 그 복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모른다 일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이제 위에 또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좀 기다리시라. 한 5분 정도 기다리니까 해당 사무관이 직접 내려오더라고요. 홍동영이란 사람입니까? 직접 손에 이렇게 들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의아했죠. 제가 알기로는 재검표 현장에서 그 감정 목적물로 채택이 되면은 봉투에 넣었잖아요. 네. 봉투에 넣고 그걸 봉인했지 않습니까? 봉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분분하더라고요. 아니, 네, 그래도 저는,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거를 하면은 사인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사실 6월 28일에는 제가 저녁 무렵에 저는 이제 다른 일이 있어서 가셨구나. 퇴근을 했는데, 다른 변호사님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그렇게까지는 안한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거 정말 내가 볼 때는 좀 놀랍거든요. 우리는 그 그렇죠. 감정 목적물이 너무나 귀한 그런 증거물이니까 그것을 일체 원고 피고 측에 그렇게 그걸 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보관을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뭐 자기들이 그냥 보통 뭐 그런 것처럼 늘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돼 있었다는 이야기죠. 일단 수집은 하더라고요. 수집은 재판연구관이란 분이 옆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비닐로 된그 화일 있죠. 거기에 이제 하나씩 집어넣고 이제 천대엽 대법관이 자, 이게 감정 목적물 1호입니다. 그다음 2호입니다. 3호입니다. 해서 5호입니다.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배춘입 투표지가 감정 목적물 5호이거든요. 그 그래서 천대엽 일단 대법관이 이야기하신 게 재검표 현장에서 이야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현장에서 1호입니다. 저 클리어 파일되어 있는 것을 1호입니다. 2호입니다. 3호입니다. 그렇게 했다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수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전부 다 이제 수집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봉인을 해야죠. 그걸 봉인이 안돼 있는 상태였다는 이야기죠. 본인의 직인으로 봉투에 명확히 날인을 해야죠. 너무 누가 당연한 한번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주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보여요. 대법관이 일부러 안 했는지 아니면은 실수로 그랬는지 알수 없지만 어쨌든 안한 것은 중대한 법적인 하자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저희가 참관인들도 여러 분 계셨지만은 이게 투표지가 정말 정상인지 이렇게 보기 위해서 정말 유심히 이렇게 가까이서 보려고 했고 루페로 이렇게 가져다 보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그 선관위 직원하고 그 재판 연구관하고 손대지 말라 제지를 했고 대법관 분들도 손대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 정도로 투표지를 중시했던 분인데, 심지어 그 중에서 선별한 감정 대상물을 수집을 해놓고서 봉인을 안 한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확실한 것은 봉인되지 않은 상태로 대부분에 보관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럼 확실한 거네요. 그러니까 홍동연 씨가 그렇게 파일체를 다 가져오신 거네요.
네, 파란색 봉투로 한 10개 정도? 10개 안팎으로 보이는 거를 그냥 홍동영 한꺼번에 씨는 가져. 연배가 얼마 정도 되신 분입니까, 대개? 40대입니까? 아니면 30대입니까? 50대로 보였습니다. 50대 정도 됐구나. 네. 그래서 몇 50대로 개 보였고. 정도 파일을 거기에 놓고, 네. 이제 5호 배추잎 투표제는 대개 몇번 정도 있었습니까, 파일에? 저희가 순서대로 사진을 찍었는데 좀 뒷부분에 나왔어요, 뒷부분에. 네.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네. 이동환 변호사님이 홍동영 씨한테 물었죠. 이게 네. 보관되느냐? 그 부분 조금 자세하게 묘사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가 이제 일반 그 재판 서류라면은 재판 기록이라면은 당연히 그냥 기록물만 가지고 내려와서 복사실에서 복사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기록이 아니고 감정을 해야 할 대상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걸 보관하고 있는 분이 저희들을 이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봉인을 해제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고 그냥 본인이 그냥 속된 말로 딸랑딸랑 들고 내려온 거죠. 그 너무 황당해가지고 심지어 그 봉투가 다 열려 있었어요. 전부 다 열려 있는 봉투를 오른손에 이렇게 다 한꺼번에 들고 내려오는데 아 이거 감정 목적물인데 이거 봉인 안 하셨나요? 제가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아이, 뭐, 그날, 뭐, 이렇게 그냥 가기로 한거 아닌가요? 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대체 누가 그랬습니까? 아니, 감정할 대상을 증거물인데, 게다가 봉인을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자기네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개파이네. 아니, 그렇게 지금 말씀을 내가 급하게 이제 인터뷰를 이동환 변호사님이 요청한 것은 이게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저희들이 아는 것은 이동환 변호사님 갔다 오셔가지고 페이스북에 아니, 그 봉인이 안된 채로 보관이 됐던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였는데 그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하게 무슨 뭐 홍동영 그런 법원 사무관에 무슨 서랍이나 이런 데 아마 들어있는 모양이죠. 막. 그 캐비넷이나. 그렇겠죠. 아무나 들어가서 그냥 빼볼 수 있게끔.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 녹음 있어요? 물어본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건 모른다고. 그냥 자기는 그냥 이렇게 보관한다. 그냥 그래 버리는 거죠.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어요, 지금. 네, 얘기를 들어본 뉘앙스가. 근데 이제 이동환 변호사님이 9월 1일인가 쓴 글을 보면 상당히 예언적인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 네. 보관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원본성을 확인할 것은, 거기에 대한 그런 보장된 것은 없다. 그 부분을 쓰셨는데, 그거를, 그 문장이 상당히 제가 볼때 의미 깊게 저는 받았거든요. 배추잎 투표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 부분을, 그쓴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는 저희는 일단 증거물, 어떤 소송에서 사용될 증거물, 그리고 아직 검증이나 감정이 맞춰지지 않은 증거물은 정말 꼼꼼하게 보관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봉인이 안돼 있다. 봉인이 안돼 있다는 거는 제가 처음부터 이제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설명드릴 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은 봉인이 안돼 있는 거는 뭐 어떤 USB라든지 전자장비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봉인이 안돼 있다는 것은.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는 아예 봉투가 열려 있어요. 뭐 뭐 테이프조차 없더라고. 그냥 그생 봉투에 그냥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상태로 갖고 온 건데. 그럼 이건 도대체 이거를 감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이걸 새로 집어넣었는지 아니면 바꿔치기를 했는지 알게 뭡니까? 바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저도 뭐그 양반이 갖고 내려왔길래 어쩔 수 없이 사진은 찍어 왔지만 그 제가 찍은 투표지가 원래 6월 28일 날 확보한 투표지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뭐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진짜 뭐 아무리 성격이 뭐 더러운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명백히 이거는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봉인이 안돼 있다는 것은. 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제가 작성을 한 기록을 겁니다. 남기셨구나. 예, 굉장히 뭐, 중요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렇게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남겼기 때문에 그게 아, 이렇게 볼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확인이 확실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뭐 배춘희 투표지가 인쇄 전문가도 그렇고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님도 그렇고 미디어 A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인천 연수월에 참관했던 예비역 공군 중장인 김형철 그런 장군도 딱 보자마자, 그러니까 그 이동환 변호사님이 아마 그 프로그램을 보신 모양이에요. 박주현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미지를 보자마자 저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단정을 했더라고요. 김형철 장군님. 저는 일단은 왜냐하면은 6월 28일 날 보진 못했고 먼저 갔기 때문에 근데 그저께 대법원의 열한복 사실에서 그것을 처음 본 것이거든요. 그래, 저는 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건가 보다. 당연히 이렇게 그렇게 보여드린 거, 생각하겠죠. 네, 이건가 보다 보여드린 네. 거고, 다만,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는, 아, 혹시 모를, 이게 정확하게 이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건 봉인이 안돼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다른 뭐, 그 현장의 참관인으로 직접 보셨던 분들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심각한 것이 있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이제, 어제 공병호 TV에서는 그 인쇄업 하시는 40년 경력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인쇄의 특성상 얼룩덜룩 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기억이 조슈아 씨가 정확하게 갖고 있는 기억하고 일치하게 되고, 그 다음 조슈아 씨가 첫 번째 버전, 그런 기억을 되살려 만든 것은 그냥 초록색이지만, 그 다음 만든 것은 얼룩덜룩하게 만들었고, 그 얼룩덜룩하게 만드는 거는 앱선 프린트에서 구현이 되기가 힘들답니다. 그거는 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김영철 장군이 또 연락을 취하니까 분명하게 그게 얼룩덜룩한 거하고 그다음에 푸른색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너무나 그게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배춘입 투표지를 아주 강하게 각인을 받은 모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마다 기억하는 부분들이 다르지만, 아, 이게 가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포토샵을 사용해가지고, 인쇄된 사전투표지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가지고, 앱선 잉크젯 프린트를 가지고 출력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뭐 99.99% 가짜를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홍동영이라는 그런 법원 사무관이 50대 정도가 되었으면은 그런 부분에 별로 조예가 깊지가 않을 건데 이게 이제 소위 이야기해서 위조된 증거물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뭐 저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예. 일단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봉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촬영해온 그 투표지조차도 원본인지는 알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 당일날 아니 법원 직원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홍동현 사무관한테 직접 또 물어봤습니다. 이 사진 다 삭제했습니까, 혹시? 했더니 답변이 뭐냐면은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또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어디?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네. 지금 이동환 변호사님 하신 것처럼 뭘 물었고 거기에 대한 또 답을 한번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아니, 그러면 검증 그때 찍은 사진 다 삭제한 거냐고 물어본 거죠. 삭제했나요? 그럼. 그랬더니 사무관 답변이 아니요, 일부는 남아있는데요. 이러는 거죠. 아, 그럼, 그 어디 있는데요? 하니까, 아, 컴퓨터예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순간, 아, 저것도 날라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컴퓨터에 있다는 건 뭡니까? 이미 카메라 사진기에 있던 촬영물을 이미 옮겼고, 그 중에 이제 자기네들이 추려서 보관을 하고 있다는 건데,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배추잎 두표지를 촬영한 사진이 없다면, 그거는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야말로 지금 참관인 했던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다면, 그분, 끝없이 그에 관한 그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날 찍은 사진에 의해서 명백히, 아, 이게 이거랑 똑같습니다. 확인을 해줄 수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 사진도 지우고, 봉투도 봉인을 하지 않았다. 이두 가지 정황이 이럴 때, 아,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홍동영 씨는 기본적으로 6월 28일 인천연수월에 대한 대부분 검정조서를 작성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 검정조서에는 두 사람의 직인이 찍혀 있는데 홍동영 씨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조재현 씨 직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초안을 잡고 그 다음에 검수를 해가지고 사진 도장을 찍은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장기 그런 투표지라든지 배추잎 투표지라든지 배추잎 투표지를 제외한 대부분은 다 거기에서 삭제나 아니면 축소나 아니면 대부분 그냥 은폐된 그런 형태로 검정 조수가 작성했기 때문에 작성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양반 이름이 뭐였죠? 홍동연이죠. 홍동연 씨는 그 사건의 전모를 다 아는 사람이거든. 검정 조수를 작성했으니까. 그날도 현장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예, 제 얼굴이 그러니까, 기억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불리한 것은 대부분 사진을 다 삭제를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남겨두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배추잎 투표지에 대한 원본 사진도 삭제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겠네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의 지금 드는 생각은 일단 막막해졌고, 왜냐면은 봉인이 안돼 있기 때문에, 봉인 안된 상태에서 그걸 믿을 수 있느냐 해서 그것을 감정을 저희가, 왜냐면은 투표지가 통째로 교체되었을 것이라고 원고 측에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감정 대상이 봉인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또 바뀌었을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정은 할수 없다. 이 지금 감정 대상물은 감정의 대상이 안 된다. 지금 현 시점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감정 대상물이 엄청나게 오염이 돼 있겠죠. 그렇죠. 충분한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이번에 이제 유추를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그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그 바보 천치가 아니면은 그거를 예를 들면은 인쇄되었던 것을 프린트물로 바꾸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양반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는데 그게 나오자마자 그냥 뭐 30분이나 1시간 만에, 아, 이 친구들이 가짜로 위조를 했구나 하는 것을 다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물론 뭐 법원 안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정신들이 다 나가가지고, 그냥 우리가 땅땅땅 하면 다 사람들이 그냥 굴복하니까 시대가 바뀐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방송이 나가자마자 집단지성들이 다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리스크를 감당하고,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소위, 앱손 프린터로 된 것을 출력을 해가지고, 원고 측에 제시한 거는,
그만큼 이 양반들이 인쇄된 사전투표지는 최소한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만은 피해야겠다. 그걸 피할 수 있으면 모든 리스크를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 이 양반들이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방송 영향도 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가지고 계속 인쇄된 사전투표지, 그거는 가짜 투표지고 위조 투표지고 그거는 바로 4.15가 총체적인 불법 부정선거였다. 이런 부분이 도시가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큰 리스크를 감당하고 처음에 배춧잎 투표지가 인쇄가 분명히 되어 있는 걸 망점 같은 걸다 봤는데 이거를 앱슨 프린터를 가지고 찍은 거가 내가 봐도 뭐 앱슨 프린터로 찍었구나 하는 부분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물건을 만들어 저는 잘 모르고 놨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아. 뭐 그냥 이게 그냥 프린트를 한 거예요. 그냥 포토샵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 얘들이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관이 그냥 증거물을 위조했다는 건데 이 애들이 진짜 정신이 있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전히 막 가는 정신이 없죠. 사람들이구나. 예? 정신이 없는 거죠, 지금 대법관이라는 직위에 맞지 않게 너무 비상식적인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앞으로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프린트를 사용해가 다시 찍어가지고 그냥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그냥 아예 그냥 공개를 하지 말든지 아 배춧잎 투표지는 절대 공개 안 된다 이렇게 그냥 계속 뭉개는 식으로 갔으면 될 건데 그걸 왜 공개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아, 그 부분은 참 박사님 설명이 일리가 있네요. 아니, 정신 나간 놈들인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내가 만일 천대엽이 아니고 조재현 씨 입장 같았으면은, 이왕 그냥 깔아뭉개고 철판 깔았는데, 죽도록 그냥 너가 함께는 배추님은 공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네. 그러니까 그렇죠. 부정선거하고 별도로 지금 어떤 문제가 네. 발생했는 거 아니야. 부정선거가 발생한 문제가 별도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 거 네. 아니까. 대법관이 감정 목적물을 위조를 한 거예요. 아, 홍동영이가 위조를 했든지 아니면 홍동영이 위조한 것은 지시를 받았을 때니까 조재현이가 위조를 한 거예요. 이게 어쨌든 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짓을 하겠냐 이야기죠. 정신 나간 놈이지 한마디로. 저는 뭐 법률가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것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법원이 그런 식으로 사실 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른 모든 변호사들 아무리 이 부정선거 이의제기에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더라도 아 법원이 그럴 수 있느냐 아 분노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조재현 대법관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이 사건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저희가 그 6월 지난 검증 기일에도 이 배춧잎 투표지에 대해서는 왜냐면은 이게 기계를 통과를 못 하니까 기계에 만약에 통과를 했더라도 그 이미지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빨리 줘야 돼요. 그걸 빨리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봉인도 되지 않았고, 지금 그리고 이미지는 4월 15일 겁니까? 아니면 6월 28일 겁니까? 6월 28일 거에 확인해야죠, 일단. 6월 28일 거에 그게 있는지. 이 배춧잎 투표지가 찍혀 있는지, 그리고 당연히 4월 15일 거, 거기에도 이 투표지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둘다 저희가 아직, 어쨌든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 상태죠. 근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그냥 이동환 변호사한테 그냥 보여줬을까? 아, 아, 나는 그러네요. 이 사람들이 진짜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거를 보여주냐고. 그럼 우리는 뭐 일단 약간 포기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하니까 저렇게 그냥 배춧잎 투표지를 안 보여줄 것 같으면 마지막에 감정으로 가는 모양이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획이 뭐였는 거 하니까 인쇄된 사전투표지는 안 된다. 네. 그래서 포토샵을 가지고 프린트된 잉크젯 프린트로 앱슨 프린트로 찍은 것을 감정 목적물에 넣어 놓고 그 다음에 뭉개다가 밖으로 공개 안 하다가 그냥 바로 감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봤지? 100g 맞지? 이거 프린트된 거 맞지? 이렇게 해서 넘어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가 헷가닥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공개를 했냐 이야기죠. 그러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촬영한 사진도 저는 임시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확정적으로 이게 감정 대상물인지 확인이 안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에서 기존에 이미 작년에 비밀리에 제출했다고 하는 이미지 파일 사본, 원본은 삭제했다고 그래요. 사본이라도 일단 달라 해야죠. 그 다음에 지난 6월 28일 날, 마찬가지로 스캔한 그 스캔본, 그 다음에 그날 법원 직원이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그 촬영본, 세 가지 디지털 증거를 모두 비교해야만이 이 투표지들이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동일성을 유지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환 변호사님, 그 판사가 무슨 뭐 정관 예우 같은 거는 나는 뭐 충분히 관행으로 뭐 받아들여지고 있다고는 걸 아는데, 그 재판장이 피고 측을 위해 가지고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는 한국의 법원사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아, 증거 위조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니, 재판관이. 아, 재판관이요? 예, 그러니까 뭐, 피고는 당연히 살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재판관이 그렇게, 네. 이 증거물을 위조해가지고 특정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사례들이, 그런 뭐, 경우들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죠. 검사가 위조한 사례는 많죠. 아, 검사가. 그런데 아, 네, 검사가 검사가 한 위조한 건 사례는 맞죠. 많은데 예. 판사가 위조한 사례는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이 위조한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있어서는 안 되죠. 일단 저희는 뭐 당연히 이렇게 큰 의심이 들게 만든 것만으로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이제 이동환 변호사님은 계속 이제 법률가니까 상당히 유보적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데, 나는 어제 그냥 현장에서 그 그냥 프린트된 걸 직접 확인하고, 네. 저는 야.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판단에 참고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드리는 차원이고요. 제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동환 변호사님, 그거 보시죠. 이, 뭐고, 밑에 저 초록색을 근사하게 왼쪽에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네. 엡son 프린트는 양쪽이 2mm가 안 찍히잖아요. 잉크가 분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넓은 용지를 찍어가지고, 그 다음 가위로 자른 거예요. 아니, 하지 말고 있죠. 한번 더, 완전 감 잡힙니까? 그러니까, 가위를 옆으로 자른 거 양쪽으로 좀 넓게 해가. 그래야, 일본말로 이빠이란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가위를 자른 그 자체가 또 엄청나게 먼거 아니까? 위조한 것이 핵심적인 그런 또, 그냥 덜미를 잡힌 거예요. 모든 벌써 종류의 롤 용지는 상하가 잘리는데 좌우가 잘렸으니까. 야, 네. 이 사람들 그냥 무식하면 그냥 고생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니, 그거를 그렇게 잘라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지. 그게 다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아무튼 벌써 분석은 다 끝나셨군요. 뭐, 나는 아무튼 끝나고 있죠. 야, 그렇게 문제는 뭔가, 예. 저는 그래서 지금 봉인이 안된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확신할 수 있냐?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될것 같고,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확보한 120여 장의 이 투표지 감정은 진행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처음부터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투표지를 세기 전에 전제적 장비에 대한 감정이 우선돼야 된다. 사실 뭐 절차가 너무 길어지고 관계된 분들도 피로감이 높아지신 분을 참작해서 저희가 한80% 양보해서 투표지부터 감정하자 이렇게 나간 건데요. 제 생각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서버, 그다음에 노트북, 그다음에 발급기, 예, 계수기 이쪽에 대한 감정을 먼저. 정면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제가 이제 법률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죠. 만일 대법관이 감정 목적물에 대해 손을 댔을 경우에 그것은 법적으로 증거인멸죄 정도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 그러게요. 그그 형법을 충분히, 보면은 뭐 아니 증거를 그러니까, 인멸, 예. 네, 아 충분히 범죄가 된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거를 물건을 보고 두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는 선관위가 준거를 그냥 제공한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그냥 기술 협력을, 그 기술 협조를 얻어가지고 만들었을 경우인데, 그거야 뭐 다음에 이제 검찰 조사 같은 게 들어가면은 누가 주역이었는지 그렇죠. 알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증거인멸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용서류거든요. 어디까지나. 예. 공용서류 무효죄는 확실히 될것 같고. 그다음에 손괴죄 뭐 이런 것들, 문서 손괴죄 이런 건 전부 다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홍동영이란 분이 연배가 얼마가 됐습니까라고 물어본 거는 그런 네. 포토샵이나 이것을 스스로 조작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인가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연세가 얼마 정도 된 거냐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50대면 그렇게 능력은 뭐 그런 부분 아주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는데 뭐또 외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엄청난 그런 일을 범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갑자기 공개할 생각을 했을지 난 도무지 뭐가 준비가 선관위처럼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8월 30일 날 노티스를 준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그 사무관이 준비를 해서 가지고 내려오는 걸볼 때는 그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마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철저하게 만약에 봉인을 해놨다면 어디에 예를 들어서 일단 봉투부터 봉인을 하고 그다음에 어디에 보관 장소도 뭐 금고에 넣든지 해서 다시 키 열쇠로 해서 잠궈놔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 그냥 들고 내려온 걸볼때 뭔가 자기네 나름대로는 뭐 자신 있으니까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선관위가 드네요. 지금까지 해온 모든 종류의 관행이 모든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스스로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할 때 재검표나 이런 부분에 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도 제가 볼 때는 순수하게 볼 수는 없고 영등포 을에 어떤 그뭐 문제가 이렇게 이제 재검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동안 없지 않습니까? 재검표가 윤곽금 시크도 뒤로 막 미뤄버리고. 그랬으니까 이 양반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이렇게 자료나 이런 걸 만진 다음에, 아,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검표가 끝나는 날을 뭐 일종의 자기들 나름대로 D-Day로 잡지 않았느냐. 그런 가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이번에 말씀하니까, 그냥 완, 예. 네. 불현듯 또 스쳐 지나가는 게, 그 8월 30일, 영등포 을, 거기에서도 봉인에 대한 시비가 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투표지 보관 장소를 그 현관문에 테이프로 둘둘 감아가지고 부장판사가 날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박용찬 후보께서 그 당시 찍어놓은 사진과 비교해보니까 그 날인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비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사실 다른 분들은 지적을 안 하는데, 거기서 엄청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죠. 그게 박용찬 후보가 1년 4, 5개월 전에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그거를 찍은 사진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다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과가 뭔거 아니?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저는 뭐라고 보는 거 아니까 영등포을 같은 경우는 같은 사전투표지만
관내 사전투표제는 이례적으로 정상적이었거든요. 관외 사전투표는 이례적으로 이상한 투표지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 두 가지의 표본 집단을 놓고 갑자기 관외 사전투표에 찍는 사람만 뭐 이상한 사람만 많은 거 아닙니까? 두 가지가 통계적 특성이 큰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는 4.15 총선 이후에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에 큰 차이를 가지고 이미 4.15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 걸 우리가 전망할 수 있던 거 마찬가지로 이번도 마찬가지인 거죠. 영등포의 관내 사전투표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 다음에 관외 사전투표는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이야기는 관내 사전투표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죠. 그럼 손을 댄게 어떠냐? 그건 기본적으로 투표함 보관 장소에 입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공인지가 그게 다 전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내부 공문화인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조슈아 씨가 참관인으로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씨가 참관으로 하면서 변호사분들하고 많이 충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변호사분들은 그래도 그까지는 안 한다 이야기죠. 그렇지만 조슈아 씨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야기죠. 그까지 안 한다가 뭐 있냐 이야기죠. 당신들 어떻게 지금 사진 안 찍어 놓으면 그냥 다 그냥 조작할 건데 법원을 어떻게 믿냐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변호사분들은 그래도 법조인들이 그까지는 안 한다고 이렇게 한게 지금 와 보니까 뭐다 손을 댄 거죠, 기본적으로. 그 왜냐면 CCTV가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CCTV도 설치를 해야 됐겠죠. 근데 CCTV가 없는데 봉인이 위치가 달라졌다. 이거는 야 이거야말로 대특종감인데 기자분들이 왜 기사를 안 쓰신지 모르겠네요. 봉인이 달라졌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경천 동지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 이제 봉인으로 연결되니까 어쨌든 오늘 뭐저 말씀하신 것 중에 감정이 이제 뭐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네요. 저의 하여튼 제 지식으로는 지식과 제가 알고 있는 법리로는 그 감정 대상물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판례를 읽어보아도 그 감정물이 봉인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을 경우에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니까 모든 부분이 좀 명쾌하게 좀 정리가 되네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제 봉인이라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다뤄져 버렸는지 참. 일단은 뭐 저희도 최대한 일단 본인들이 봉인 안한 거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날 찍었던 사진 좀 보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또뭐안 보여주면은 사실 끝까지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조재현 씨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나이 65대 저렇게 처신하게 되면은 앞으로 일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할까, 가족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행국이란 게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이 알아가거든요. 이걸 어떻게 덮으려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내가 참 우둔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어떤 건가 하니까 그꼭 배추님을 왜 그렇게 조작을 하냐야.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게. 배추님만 하는 것이 좌우 여백이 현저하게 다른 투표지가 수없이 많은데. 응? 그거는 아무리 조작하도 좌우 여백을 갖다 붙일 수 없잖아. 뒤에 스카치 테이프 하다 뭐 요즘에는 뭐 스카치 테이프 붙여가지고 좌우 여백을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응? 그꼭 배춧잎을 다루지 않, 손을 안 대더라도 좌우 여백만 하더라도 이번에 수없이 사진이 나온 거 아닙니까? 뭐 그것만 하더라도 뭐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자를 때 문제가 생긴 거다. 왜 잘랐냐? 인쇄소 갔지. 그건 뭐 추론이 필요 없고 그건 뭐 너무나 명확하니까 그렇게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는데 그걸 은폐하겠다? 그리고 배춧잎에 손을 대겠다? 이게 사람이 정상적인 논리, 구조에 회로가 돌아가지 않는구나. 자기가 막을 수 있다고 보는구나. 이거는 그 집에는 아들, 딸도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본인이 뭐 책임지려고 하는 거겠고,
저는 그래서 검찰에서 하루라도 빨리 조사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사단을 만든 사람이 바로 대법관님들 자신 아닙니까? 이 시간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한게또 이재용이니 어떤 식으로든 뭐 봉합을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저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공개를 해 주십시오. 뭐 숨길 게뭐 있습니까? 자기네들은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다 공개하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뭐 외부에서 해킹한 흔적이 있는 거 의심되면 서버를 감정을 하겠다. 디지털 포렌식 하시오. 얼마나 쉽습니까? 막는 게더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데요. 잘못하면 그 사람도 죽습니다. 나는 보여요, 대법관이시라면은 그냥 가는 게 그분들이 너무 지금 쉬운 의사결정 길이 내리는 게. 있는데 뭐 이렇게 항상 매번 긴장하고 이렇게 오실 필요가 없다. 왜 저는 이렇게 남들이 싸놓은 똥을 가지고 자기가 똥바가지를 덮었을 생각해야. 자기도 가족도 있고 자기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조혜주가 한 일을 왜 자기가, 조혜주가 조씨는 같은 동시지만 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냐 이야기죠. 이 선거 문제라는 것은 얼마나 겁납니까? 형벌이란 것이. 최고 형벌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재판보다도 엄중하게 해야 되는 게 바로 선거 재판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뭐 아주 악소리 났습니다. 이 배춘입 투표지를 앱선 프린트로 출력한 걸 보고. 아, 이 사람들이 거의 막갔구나. 그렇게 출력을 앱선 프린트로 출력했기 때문에 더 많은 조작 증거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조작을 낳고 은폐가 은폐를 낳으니. 그 부분 제가 좀더 파보겠습니다, 예. 박사님. 어쨌든 오늘 이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예,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예.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